지열발전기. 오케이, 문제없음. 일단은 이거 하나 놔두면 천사 여긴 뚫리진 않겠다. 화재가 났다고? 어디? 왜 여기 계속 화재가 나지? 강철문 해제. 왜 계속 여기서 화재가 날까? 여기는 화재가 안 나. 여기는 화재가 나. 아, 실내가 천, 뭐야, 천 몇 도야? 아, 실내가 천 몇 도구나. 방금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천 몇 도야, 천 몇 도. 아, 그렇구나. 실내가 천 몇 도였구나. 왠지, 뭐 좀 이상하더라. 당연히 불이 날 수밖에, 천 도까지 올라가는데. 당연히 불이 날 수밖에 없네. 아, 천도까지 올라가, 천도. 와. 우주방어제. 그러니까 이게 미니건. 미니건 한 두세 개만 지어놔도 이건 뚫을 수 없어. 불가능해 그냥. Impossible. 일단 제 생각은 여기 미니건, 여기 미니건, 다음 여기 미니건을 배치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존재, 어떤 놈들이 덤벼도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네요. 하이 BM 어서오세요. 행 BM국 행성 요새 오신 걸 환영하오. 그리고 이 제압이 이게 좋네. 제압 포탑이 딱 잡아주네. 나중에 외계인이 탱크 타고 처부수로 옴, 제압 포탑으로 잡지 뭐. 이 제압 포탑도 나쁘지 않아. 이거 미니건은 그냥 끝내줍니다. 미니건 최고인데. 미니건을 이 안으로 넣을까? 베이스 안으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수리. 이제부터 다시 이제 재배 작업 준비합시다. 채광하고. 일단은 저장을 했다가 지금 약간 조금 버벅거리는 것 같죠? 저장을 좀 했다가 한번 또 다시 한번 껐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껐다 키면은 이제 렉 기운이 없어져요. 까다 키는데 얼마 안 걸려요. 엠세병님 어서오세요. 막간을 이용한 인사하기. 배치가 넓어졌군요. 엄청 커졌어요. 이제 반행성 요새급이 됐습니다. 언제 어디선지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지로 바뀌었어요. 62가 다 활성화되었지. 10만 5400의 전력이 생산된다. 훌륭하군.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까. 우리는 대원수를 계속 늘려야 돼. 대원수를 자꾸 늘려야 돼. 베이스. 여기 저장고. 그 다음엔 이제 레이저 포탑 갑니다. 대상을 불태우며 피해도 입힙니다. 벽 위로 발사하며 12,000V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왜 이건? 뭘 만드는 거야? 뭔가 좀 정신 나간 걸 만드는데? 벽돌 제작. 베이스가 상당히 넓어졌죠. 검은색이요? 어른색? 검은색? 검은색은 뭐예요? 여기 발굴지요. 여기 제가 강철 캐는 곳. 아니요, 이거 그냥 뚫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거 철 같은 거 있는데 있잖아요. 이건 그냥 벽이고, 여기 철 같은 게 있길래 발굴 계속 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광물 캐는데. 마인크래프트의 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도 이제 다 완성되면은 뭐 쓸 일 없죠. 메인베이스. 야, 나무 봐라. 건네주네. 이제 부족민만 더 늘림되나? 매력님 멸부선 한 길에 261번째 행클럽 축하드립니다. 땡큐. 네.
여기다가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지어놓을까? 무역 송신기 여기다가 뚫고 낙하를 여기다가 해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실례 메러님 2개 감사합니다. 3개 감사합니다. 뭐야 계속 주시는 거요? 감사합니다. 대치하고 4개 감사합니다. 무역송신기를 이쪽으로 달아놓자고. 그리고 전력 구역 구역을 나눠서 지붕 없는 구역 지붕 없는 구역을 이 정도로 확장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물은 여기로 떨어지겠지? 나쁘지 않네요. 패스. 메러님 총 몇 개지? 3개 6개 10개 감사합니다. 심어주고 우린 더 많은 양의 거주민이 필요해. 아직 멀었어. 여기는 벼를 재배합니다. 여기는 감자 그리고 여기는 전부다 싹 다 나무를 재배합니다. 나무 사업해도 되겠는데? 방문객들 또 누구야? 허허 여기 또 불이 났구만. 어느 가문에서 가나연? 가나연 어느 가문에서 또 이상한 친구들이 도착을 했네요. 마을경비대래 꾸미의 사막 마을경비대 우리 행성요새인데 미니건만 좀 더 달면 행성요새급? 방문객은 그냥 다른 마을에서 놀러온 아들이에요. 전쟁 칠까? 죽어라! 이제는 우린 충분히 전쟁 쳐도 돼. 야 제대로 맞춰봐. 그렇지 제압 끝. 한 놈 데리고 와서 입만 포획해. 뭔 놈의 미석이지. 소리가 끝내주네요. 제압 포탑 야 터질 뻔했어. 이거를 해체해서 이 안으로 다 넣어야겠다. 보안 제압포탑을 이 안쪽으로 다 넣어야겠어. 베이스 안쪽으로 두 개만 넣어놓고 화재 뭐야 What the hell 이거 뭔 상황이래? 아 왜 갑자기 베이스 안이 터져버리는 거야. 일단 전원 켜고 야야야 안에 물건부터 빼. 야 뭐하냐? 빨리 지나 한놈 쓰러졌고 야야 불 밖에 뭐 공성이에요? 여 박격포 떨어졌나? 아닌데? 박격포가 떨어지진 않았을텐데. 야는 뭐야 쏴버려. 스톱. 쏴버려. 심각한데. 야 또 하나 죽었어. 야 불 베이스에 불 났는데 이거 해결 안 되나? 실내 387도 아니 베이스에 불이 났는데 이거 해결 안 되나? 아 전력 터졌는데?
밑에 나무바닥이라서 너무 빨리 번지는데. 야 이건 답 없다. 불러와야 돼. 불러옵시다. 이건 답 없어. 불러오자. 웬만하면은 제가 로드를 웬만해서 안 하는 거 알죠? 이거는 답이 없어. 한순간에 막 사라지는데? 아니 이 베이스가 얼마나 큰 베이스인데. 야 방금 이거 화재 났을 때 불러왔잖아요. 다시 보자. 정확하게 5분 전으로 돌아가자. 불이 나서 실내가 뜨거워요. 불이 나서 실내가 뜨거운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제 지옥으로 가라고? 뭔 소리입니까? 됐어. 불나기 전. 좋아. 문제없어. 자 불나기 전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이 안에서 불이 나는 건 아니야. 이제 접으라고? 뭐냐 뭔가 방법을 취해놔야겠다. 혹시 또 아까처럼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취해놔야겠어. 뭔가 방법을. 금속 타일, 콘크리트 바다, 강철. 땅을 파내야 된다. 콘크리트 바닥을 때려놓으면 괜찮지 않나? 여기다가 일단은 콘크리트 바닥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싹 깔아 이거. 야 다시는 다시는 아니 근데 미래 무기가 있는데 왜 미래 무기가 있는데 왜 그런거지? 이해를 못하겠네. 일단 해체하고 이 안에 이제 또 넣을게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베이스지만 맞습니다. 일단은 지하포탑 하나 둘 세 개. 자 움직입시다. 화재 경보기 같은 건 있어야 돼. 야 솔직히 아까 그 방금 그건 아니었어. 문제가 심각한 거였다. 자 콘크리트로 갈아버리겠습니다. 콘크리트 부었고요. 이번에 또 거북이가 또 열받았네요. 야, 가지가지로 열받는데 거북이가 또 열이 받았네요. 또 뭔 일 때문에 열받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옵니다. 지들끼리 막 싸우네요. 얼마나인데? 과연 거북이가 이길 것인가? 인간 남성이 이길 것인가? 야 죽었어. 뭐지 저건? 자 제압포탑 설치 끝. 일단은 이거 해체하고 여기다 게틀링 포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야, 이렇게 두 개 딱 해놓고 입구 여기 딱 놔두면은 절대 못 돌지 않을까? 자 됐고. 근데 실내에서 도대체 불이 왜 난 거지? 순간적으로 뭐 천도라도 오르긴 했나? 시체 회수. 그래서 인육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시체를 회수하면은 인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안에는 별을, 혈기초, 옥수수, 그리고 감자, 밖에는 전부 다 이제 소나무를 키울 거예요. 소루나무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해적 선장 오면은 몇 명 더 고용하자고. 방문객들 미래 무기. 바닥을 전부 콘크리트로 깔까요? 아 그럴까? 너무 많이 들어가 보면. 진짜 너무 많이 들어. 콘크리트 바닥 몇 개가 되냐면은 700개, 800개가 들어. 한 개씩인데도 800개가 들어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콘크리트 바닥. 아 이게 문제네. 축전지, 축전지가 맥스까지 찼네. 뭔가 방법을 써야겠다. 일식이네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억수로 간단해요. 태양 반전판을 안 쓰면 돼. 여기 달아갖고 일단은 여기를 어두운 쪽으로 만들어서 이건 끄고 키고 하겠습니다. 아 축전기 늘려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끄고 키고 하는 걸로 바꾸면 돼.
이렇게. 어차피 뭐 나무는 많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제가 필요할 때 꺼버릴 수 있어요.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버릴 수 있습니다. 화재 어디? 아 깜짝이야. 큰일날 뻔했다. 또 화재래. 왜 화재가 터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지붕 없는구요. 일단 여기 지붕 필요 없고 이렇게 이렇게 지붕이 필요 없어. 아 지붕이 필요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거 편집하는 것 같은데. 자 됐고 됐네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거 엎어버리면 꺼져. 일단은 이게 많으니까 일시기에서 한 500, 600대를 유지하면 되겠다. 아, 통로도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 콘크리트 콘크리트 방을 다 그냥 갈아버렸어요. 갈아버렸습니다. 됐네. 자 이제 시작하자고. 일시 끝. 우리 이거 충전하는 양이 너무 많지 않나?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나그네 합류. 야 나그네가 합류했어. 뭐 이거 지나가던 111이 3가 합류했네요. 오우야 괜찮은데. 여성 외진 18세가 합류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냐 사람이 부족했네. 잘 됐네. 노예로 쓰자고. 새로운 노예가 도착했다. 빠밤. 일단은 숙면은 한 시간 하고 나머지 전부 다 6시부터 기상해서 작업, 그리고 마지막 휴식은 3시간. 이놈 얘네들은 배신이니까 너무 이게 생활이 안 좋으면 배신을 해요. 어 뭐야 이거 곤란해. 막아 불이 잠근하네. 이거 하나라니? 어? 또 화재야 뭐 이거. 야 농밭에 화재가 붙으면 어떡해. 옥수수야 옥수수탄 옥수수. 됐어. 야 근데 진짜 여기 채집구역이 크긴 하다. 엄청 크네 이제. 미니건을 하나 정도는 더 구했으면 좋겠는데. 포탑 제압용 총 미니건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세 개 그리고 여기 네 개까지. 미니건 네 개면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 언제 사각형을 배습하실 겁니까? 안 파도 되는데? 굳이?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지금에 만족합니다. 일단 최강으로 여기 좀 넓히고 여기서 쭉 넓혀. 여기까지. 여기 이제 통로로 쓸 거야. 그럼 여기도 여기까지. 손님이 좀 더 많아야 되네. 자 음식 만들고 음식을 적어도 500개 이상은 만들어 놓자고요. 그래야 이따 상선 오면 또 팔지. 근데 딱 사각형으로 팔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지금 지열발전기에 입교해서 얘를 만들어 놨습니다. 탈진 비버 때 비버 한번 비버 사냥 한번 가야겠다. 그리고 무기를 무기를 어디다 보관하지? 그냥 이 한 칸에 보관하면 되나? 무기를 좀 보관할 때 필요한데. 무기라. 오케이. 그러면은 무기 보관대도 만들게요. 보자. 통나무
여기 무기 싹 다 보관하게 만들어 놓자고. 중간에 통로를 뚫어는 놔야겠지? 자원 낭비? 아 그래도 저는 할겁니다. 네, 무기를 놔둔 데를 따로 분류해놓으려고 의류하고. 보자 복사... 여기 이제 더이상 무기하고 의류를 보관하지마. 이리로 다 옮기자고. 일단 복사. 그리고 저장구역. 안 그래 우리는 근데 저장구역 크니까 엄청 크잖아. 됐고 이제 여기는 보자. 여기는 의류하고 무기만. 부피된 시체는 왜 보관하니? 보관하지 말고 이걸 복사하자고. 요거 이제 건설 다 끝나면은 여기 모든 무기 보관함에 보차 복사부처럼 들어가겠습니다. 방문자가 계속 들어오네. 신기한가 보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신기한가 보지. 참 외지 행성 와갖고 참 잘 살고 있다. 건설 끝. 보철하기 됐나? 오케이. 야 좋아 좋아 잘 크고 있어. 무슨 건데 그 주차장 같다. 뭔가 주차장 같은데. 오 쌀. 쌀이 만들어졌네요. 야, 벼가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네. 좋아요 좋아요. 야, 벼로 진짜 평생 밥 해먹겠는데. 이거 가축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가축 같은 것도 좀 키울 수 있으면 좋을텐데 가축은 못 키우네. 조잡. 아 이거 분해해갖고 도축대가 너무 더럽네. 주변에 해적 안 지나가나. 해적 하나 지나가면 또 사야 되는데. 지금 오늘 뭐 식목일도 아닌데 나무를 진짜 많이 심네요. 심흉나게 심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네. 오늘이 신목일도 아닌데 정말 엄청나게 심네요. 자 제거하고 재배구요. 됐어. 하나로 다 묶었나? 제거 제거 재배구역을 넓히고 넓히고. 여기는 전부 소나무. 밖에는 다 소나무 키울 거야. 소나무 소나무 여도 소나무. 그러면은 아마 나무가 넘칠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를 또 우주로 팔아 넘기자고. 식재료 지금 요리로 다 바꿨고 식재료를 또 엄청 옮겨야 되네. 적어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무언가 하려면은 일손이 항상 부족해. 할 건 많은데. 야 심는 속도 봐 장난 아니네. 화감 덩어리 여기 처리구역을 해체할까? 왜 이거 권총 권총 수거해오고 미니건 문제 안되고. 여기는 그냥 애들이 이거 뭐 수류탄 몇개 던지더만 그냥 가더라고요. 재미없었는지. 돈서 5천원 있고 연락을 한번 해볼까? 병사들한테. 거치에게 욕설을 보면 통신을 종료했다네. 다음 조심스럽게 응가를 묻는다. 별로 없어. 흑표범 야들도 우리 적인가? 아 야들도 적이네. 우주해적.
근데 여기는 벽과 딱 맞는 것 같아. 벽은 딱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니까 벽은 괜찮네. 음식 부패하지 않음. 현재 실내 명하 13도입니다 충분히 따뜻하구만. 오야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이러면 터져. 이러면 터져. 이러면 터져. 닫아. 됐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가득 차잖아요. 이러면 터져요. 이러면 터져버립니다. 500까지 낮춘 다음에 써야겠다. 지금 지열발전기가 두 개 있으니까 야 계속 오르네. 현재 출력량 없습니다. 야 지열발전기 두 개 계속 발전해주니까 굳이 태양열로 발전 안해도 충분한데? 목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해요. 제가 줄인 난장을 치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진 쓰러졌네. 빨리 들어가. 보자. 식당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보자. 식당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통나무 두 개까지는 안 되고 하나 둘. 식당 건설이 애매한데 여기는 전부 다 지금 병행으로 다 써야겠고 그냥 냉장고 안에 식당을 지을까? 야 진짜 그 미친 짓을 해봐 한번. 하나 둘 세 개 냉장고 안에 식당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러면은 바로바로 먹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잖아. 됐네. 좋아. 냉장고에 식당이 들어선다. 밥 다 올 듯. 전등이요? 이제 잠시만요. 이건 전부 해체하고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제초. 자 저게 뭔 짓이지 진짜. 됐어. 저기 다음엔 다 얼지 않을까? 뭐 괜찮아. 뭐 제가 지어서 먼 게 아니기 때문에. 보자. 식당이 8인용이니까 12, 18명 한 번에 밥을 18명까지 먹을 수 있네. 동물광란 이제 뭐 두렵지도 않아. 폭탄주인가? 아니 깜짝이야 씨. 뭔 속이잖아. 끝. 사라졌네요. 글은 사라졌다고 한다. 자 밥 먹었으면 빨리 움직여. 이제 창고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냉동고 안에 식당을 넣어서 저기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왜 여기는 뭐 할 거냐? 여기는 간단합니다. 강철 침대. 통나무. 여기는 아 히발레 262번째 팬클럽 축하드려요. 자 여기는 이거 진짜 병영을 지을 거야. 끝도 없어 병영을 짓고 됐네. 됐어. 야 어마어마한 병영이다. 다음에 화분. 통나무 다 쓰겠네 이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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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나무 이제 잘못 다 쓰겠네. 통나무를 다 써버리겠어? 그러면은 강철 침대 하나 둘 6 70개 70개 140개 210개 이게 딱 210개 다 옮기고 됐네. 한번 또 이제 녹재가 부족하니까 한번 가갖고 한번 쑥 휩쓸고 와야겠다. 나무를 또 10년나게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디 게임이에요? 아직까지 뭐 그 어디 게임은 아닙니다. 소속되어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스팀에 출시를 한다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아직까지는 아무 소속도 아니에요. 야 음식 봐. 음식이 286개가 있어. 자 움직이시고 자 마지막에 저 통나무 하나 들고 와서 저거 건설하시고 여기까지 이거 장철 침대 다 해놓으면 되겠다.
강철 침대, 그리고 스탠드 조명. 오! 이 정도면은 이런 거 전투기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전투기는 모르겠고 로봇은 돼요. 사이보그는 돼요. 전투기는 모르겠고 사이보그는 됩니다. 또 상인 안 지나가나? 나는 상인이 보고 싶은데. 로봇으로 쓸 수 있지요. 자, 일단은 이 구역은 구역을 여 정도 삭제하고, 여기는 식당이야. 총 18, 16, 24, 총 24명이 한 번에 식사가 가능한 대형 식당입니다. 여기서 다운받아요. 다운이 아니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사는 겁니다. 사람을 좀 더 늘려야겠네. 사람들 채팅을 하네. 웃겨서 감상모드 아닐까요? 원자재가 7400개. 와 씨, 돈이 많으니까 원자재 엄청 있네. 자, 여기서 이제 일자로 쭉 식사를 하고, 여기서요 인터넷 검색창에 리몰드를 검색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자 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구매가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쌀 야 빨리 심어. 음식만 관리해도 지금 바빠. 지금 우리는 냉장고 식당 만드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이 냉장고 아니에요. 냉동고에요. 이거 냉동고입니다. 영하 16도를 자랑하는 냉동고에요. 가격이 좀 시틀려요. 정확한 가격은 저도 선물 받은 거라서 잘 모릅니다. 처리 지역을 한번 치워볼까? 제거. 처리구역 4 제거. 제거 됐나? 제거. 처리구역 6 제거 됐네. 감자 됐고, 다음에 이제 재배구역을 더 늘리자고. 재배구역 또 못 늘리나? 아 얘는 못 늘리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안쪽 베이스 됐고, 바깥쪽 베이스 문제없고. 습격 언제 오지? 이게 습격이 가끔가다 한 번씩 오더라고요. 약탈하려고. 야들이 미니건을 단 후부터 약탈을 잘 안와요. 무서워서 안오나보지 뭐. 대형 베이스가 진짜 건설됐으니 그 다음부터 잘 안오더라고요. 저 아빠는 누구 묻힌 것 같은데? 정답 묻어놨어요. 아까 우리 습격하던 놈들 무덤 만들어서 묻어놨습니다. 일단은 빨리 소나무를 빨리 키워야 돼. 뭐 군대는 무슨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세상에 군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 기계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전력만 안 끊기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력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아침 되면은 전력 생산하나? 아닌데? 왜 축전기에 전력이 안 떨어지지? 아 이걸 꺼놨구나. 500까지 떨어졌네?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재생산 들어갑시다. 자 재생산 지분을 열어서 이제 다시 이제 전력 생산을 하고. 이거 쳐들어갈 수는 없어요. 쳐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체 이게 건설 게임이라서 쳐들어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쳐들어오는 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해서 쌍욕하면 뭐 쳐들어오던지, 아니면은 지들이 이제 자원뺏으러 쳐들어오던지. 근데 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으니까. 야 식당을 식당이 영하 19도야. 전력 하나, 일단은 냉장고 하나 끄자. 기본 열어서 바로 씻습니다. 씻습니다 뭐. 씻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적들이 더 많이 몰려와요. 흑점 폭발 모든 잠만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습격 들어오면 골 때린다.
지금은 습격도로 만데 흑점 폭발로 인해서 모든 장비가 제멍에 걸렸어요. 지금 만약에 습격을 들어온다 진짜 최적의 타이밍이지. 지금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모든 포탑이 꺼졌어 지금. 와 번지기 몇이 오! 불 아저씨 불 아저씨 불 떠나. 그리고 자 수리하시고 전선 날라가겠다 이거. 오케이 수리 끝. 자 재석에도 전선을 맞냐. 뺏고 비오면 자동으로 꺼지네요. 자 나무 심읍시다. 무슨 수목이 뭐냐 수목일도 아닌데 나무를 심고 있네. 밖에는 나무를 대량 생산하고 안에는 식량을 대량 생산하고 우리 베이스는 절대로 식량이 동날 일은 없겠네요. 최강이요? 지금 이게 일손이 부족해서 최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작물 관리하는 것만 해도 지금 많은 이게 부족하거든요. 솔직히 사람이 사람 한 20명 되면은 그때 좀 남은 인원들이 채광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내가 시키면 하긴 합니다. IBM 어서오세요. 어? 사람 영입은 이제 해적한테 가거나 뭐 여러가지로 할 수 있어요. 밥을 먹고 튀어나갑니다. 활동 시작. 움직여라. 감자를 채집하고 일단 이것도 치워야겠네. 이것도 치웁시다. 야 많다. 이게 다 언제 치우지? 이것도 바깥쪽으로 다 옮겨야 돼. 그래야 아들이 이동할 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지.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휴가를 잘 갔다 왔어요. 방문객들 또 누가 오셨구만. 3명인가 이번에 3명 일로 못 들어올텐데. 미니건 화재 어디? 베이스 안쪽 화재 발생. 비오나? 비오고 있네요. 진압중. 습격이요? 습격을 들어오게 만들 순 없어요. 어떤 아니면은 뭐 크리에이티브 모드 같은 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오케이 불 꺾고 현 문제 없음. 현재 메이스 상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상인이 안 오네. 지금은 10월 10일이네요 리월드는 아직까지 멀티 시스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 440개 화관벽돌 1000개 뭐야 왜이래 많아. 탈진? 자 빨리 가 주심! 탈진이라고? 기절하셨네. 일어나 냉동 캡슐에 넣어버릴까? 난로요? 아 여기는 그니까 억수로 더운 지방이라서 겨울에도 별로 안 추워요. 겨울에도 18도? 작년에는 그 게임이에요. 쇼우돌타워? 쇼우돌타워는 북미구독권으로 구입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구입을 했어요. 여기는 그니까 가장 추울 때도 18도까지밖에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 대신 더우면 진짜 더워요. 50도까지 올라가. 50도, 60도까지. 그건 진짜 큰일 납니다. 야, 잘 자란다. 엄청 잘 자라는데. 감자가 또 풍년이네요. 이거는 다 안 옮기나?
이건 나무만 다 심고 한번 옮기는 작업을 한 며칠 동안 해야겠다. 나무만 다 심고. 현재 28도, 야외 28도, 실외가 지금 11도, 마이너스 11도, 그리고 12도, 14도네요. 추운데? 이거 꺼놔야겠다. 축전지 다 가득 차 있고, 축전지 가득 차 있고, 좀 꺼놔야겠다. 자, 좀 줄입시다. 태양열 발전기 한 이 정도만. 오, 원자재 상선 도착. 돈을 좀 벌어볼까? 보자, 너 뭘 들고 있니? 야, 이번에는 음식이 제법 돈이 된다. 7원이나 주네. 오케이, 한 200개, 250개 팔고. 됐어, 한 250개 팔고. 터키한 벽돌 말고 사람 가죽 187개. 아까 저희 본진에 쳐들어온 아들 잘라놨습니다. 이게 사람 가죽도 이게 돈이 되더라고. 이게 혹시 웃긴 게임이야. 다음 브라운 원숭이 가죽 인육도 돈이 되네. 인육도 개당 100원이네 커브라 가죽 플라스틸. 언제나 플라스틸은 최고의 인기 상품이네. 강철 전부 다 좋으냐. 전원 위치 시스템 강철 다 주고 플라스틸 좀 가져갈래? 플라스틸 안 팔아도 되나? 아니다, 플라스틸을 좀 사놓자. 아, 팔아놓자. 한 200개 또 200개 4,500개 됐나? 됐네. 수락! 야, 자원이 터지는데? 잠시만요. 자, 전부 스톱. 전부 스톱해서 운반 청소를 가장 먼저. 움직여. 자, 운반부터 합시다. 우리 운반만 해도 지금 시간 다 가거든. 식량 충분하고 간수, 야는 제일 요리를 잘 만들게 요리하고. 한 사람 계속 기분 좋지 않음? 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잠을 방해받아서. 여기가 그니까 밥만 먹여주면은 이것도 없어집니다. 아, 저건 그냥 놔둔 돼요. 연구 첫 번째. 나는 운반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운반 두 번째, 나 조리 운반 두 번째. 됐다, 움직여. 24시간 요리 하나 만들 놈 필요하고, 24시간 연구할 놈 필요합니다. 야는 왜 채광을 하지? 아, 운반을 못하는구나. 오케이 민 채광해. 연구 레이저 포탑 연구 중이고, 양조부터 맥주? 레이저 포탑 만들자. 자, 운반하면은 이제 자원이 막 쌓여요. 웃긴게 지금 이제 수확기를 들여서 이제 다 들고 오는거예요 이제. 자, 이것도 지금 옮겨야 되고. 할게 천지입니다. 야, 이것도 들고 와야지. 포탑 장치는 제압용 총. 이게 얼마나 좋은건데. 자는 뭐야, 들고 오라고 했는데 왜 저만 뭐하는 놈이야 이거. 조리하고 별목은 세 번째일 건데. 뭐예요 저 친구들은. 밤이 됐네요. 채광 두 개 운반하고. 아, 맞다, 금속 생산 기계 작업대, 기기 장치, 강철 석재 제공대, 가공대, 전기로 화장터 탄약 작업대, 전기로 강철이 170개나 필요하네. 침대를 중간중간 설치해 준 거는 원래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요. 개인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온도 관리하기 귀찮고 해갖고 그냥 한 곳에 다 몰아놓은 겁니다. 군대처럼 병영을 지은 거예요. 생활관을 지어놓은 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각방 만들어주고 막 이래 귀찮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귀찮아하고 이래 놓은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기가 근데 계속 들어온다? 야, 전기를 계속 잘랐는데도 들어온다는 얘기는
더 잘라야겠는데? 지붕 있는 구역 지워. 한 3개 더 PR 성화. 전기가 안 올라가니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네. 자, 운반 작업하겠습니다. 계속 식량을 안쪽으로 위로 안쪽으로 위로 계속 움직일게요. 벤. 벤. 야는 지금 왜 재배를 하고 있지? 운반을 하나? 저거. 끈 전부 다 안으로 넣고, 철 전부 다 안으로 넣고. 얘를 잘 지내네요? 아, 뭐 여기는 처음부터 군대 스타일로 돌렸으니. 잘 지내죠. 예, 어서오세요. 처음부터 여기를 군대 스타일로 돌렸으니 잘 지내네요. 야, 나무 이제 거의 다 심었다. 아직 한참 남았지만 해적 안 지나가나? 다 살텐데 진짜. 사람 팔면 진짜 다 살 자신이 있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돈이 많아갖고 진짜 다 살 자신이 있어. 노예가 오면 음식도 많잖아. 움직여라. 고고고고고고. 이 자동문 이거 문을 열어놓을까 이거? 자동문. 자동문이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자동문을 만들어 놓죠. 일단 여기를 자동문으로 만들고. 보자, 전력, 보안, 건물, 자동문. 강철 자동문을 지을게요. 여기선 돈이 은입니다, 은. 은이에요. 은은 주로 이제 상품의 통화로 사용됩니다. 또한 매력적인 장식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이 이제 여기서는 돈으로 쓰여요. 금은 이제 좀 뭐라 해야지? 좀 비싼? 좀 비싼 뭐 그런? 근데 실질적으로 은이 전부 다 거래가 되지 뭐 다른게 거래되진 않아요. 은이 짱! 은만능주의, 충전시소총, 산탄총, 방탄조끼. 방탄조끼를... 아 여기있다 중기관총, 대물소총 뭐야? 대물소총? 중기관총? 중기관총도 하나 만들어볼까? 중기간단총. 산탄총 필요 없고 돌격소총 두 개. 개인화기. 강화 갑옷. 갑옷도 입혀야 되나? 방탄조끼만 있어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구매. 왔네요 물건들이. 야 많다. 무장 한 번씩 볼까? 칼. 야는 돌격. 아 싸움꾼이구나. 파편소르찬 돌격소총 끼고. 돌격소총 샷건 칼 기관총. 그 다음에 야는 이 방탄복까지 끼자고. 됐네. 물건 상태요? 아이 뭐 충동 구매해도 돼요. 그래도 이제 노예 들어오면 노예 살 돈은 있기 때문에 충동 구매해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밖에 놔두면 별로 좋진 않으니까 안으로 들러놓자. 아니 운반을 해. 보자, 순서대로 운반 명령을 내려놓자. 운반.
여기 이거 이 대물 뭐냐 M24의 중기관 총은 이제 포탑 만들 때 씁니다. 포탑 중기관 총 대구경 위인 중기관 총입니다. 생각보다 또 사정거리가 길죠. 상당히 길다는 게 장점이죠.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이거 사정거리 봐, 엄청 길어. 거의 전 미니건급에 미니건보다 더 긴데? 플라스틱 대물 소총, 대물 포탑. 이거는 뭐 저격인가? 강철 대물 소총. 와, 이거는 저격총인가 본데? 이거 방어마, 탐조등. 탐조등. 탐조등도 하나씩. 됐네. 오늘 무기 상태에 따라 겁나 안 맞는데? 맞아요. 끔찍하면 진짜 끔찍하도록 안 맞아. 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끔찍하면 진짜 끔찍하도록 안 맞지만, 저런 무장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 이제 자들이 직접 싸울 필요는 없어요. 포탑이 다 해줘. 어차피 포탑이 다 해주기 때문에 자들이 직접 싸울 일은 잘 없어요. 바람 유통 많은 데는 조금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좀 집어넣어보자고. 야, 진짜 전력 안 따른다. 오히려 올라가는데. 20-30명이 침공해도, 아, 이거 미니건을 못 보셨구나. 혼자서 10명에서 20명까지 커버가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스탠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제압포탑을 달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이 됩니다. 최대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정면으로 왔을 때 80명에서 60명까지 막을 수 있어. 근데 이 뒤로 넘어오면 그냥 다 죽으면 돼요. 예. 내가 다 여 뒤로 이제 야들이 워프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다 죽으면 돼. 별거 없어요. 다 죽으면 돼요. 그냥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은이 5581개. 야, 저장고 진짜 크죠? 야, 혼자서 많이 뚫었다. 생각보다 혼자서 많이 뚫었는데. 자, 이제 이런 거는 이따가 팔아버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옷 같은 거는 팔 겁니다. 방탄복도 꼈고. 상인하나? 동물관람. 마침 미니건의 위력시험을 해보면 되겠네요. 봅시다. 위력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멧돼지가 그냥 돌격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손에 막 기관총을 이렇게 맞습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안전한 애들은 별 보는 아들. 안전한 아들은 별 보는 아들. 별 구경하는 아들이에요. 만왕극도 하나 나와줘야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몰려서 올 거 아니에요. 사라져. 뭐? 미니건의 능력은 벌써 입증된 바 절대 안 죽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기던데. 여기다 미니건 하나 더 달 겁니다. 자, 두 달 만에 프라님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미니건의 화력이야. 엄청 웃겨요, 진짜. 뭔 놈의 미니건이 부왕거려. 미니건이 진짜 부왕거려. 부왕. 중기관총. 혹시 모르니까 이 후방에 중기관총도 하나 달아놔야겠다. 혹시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로 강수 배울 수도 있으니. 여기도 하나 달아놓을까? 중기관총 사정거리는 여기 전체가 돼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하나 달아놓자고. 혹시 또 모르잖아. 여기 달아놓으면은 이긴 다 커버가 되고, 여기다가 강습해서 내려온다 해도 뭐 별크린 별무리는 없겠네. 사람 장기도 꺼낼 수 있어요. 여기 병원 침대 보이죠? 개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좋네. 음식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바로 먹고 바로바로 나가네. 오, 쉽 잘 만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음식이 여기 있으니까, 식당도 여기 있으니까 바로 먹고 나가. 지금 정말 좋은 것 같네. 약도 넘치고. 나중에 노예로 하나 잡으면은 장기 수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장기를 뜯어버리겠습니다. 자, 처리구역이 바깥에 있으니까 밖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거는 전부 다 자동문 쓰자. 자동문이 빠르네. 자동문 쓰자고. 이러다 전기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전부 다 옴삭달싹 못하는 거지. 엄마 사면 됩니다. 단 의사가 능력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데 저는 그거에서 대비해서 끝내주는 의사를 준비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끝내주는 의학에 있어서 신적 존재인 이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의학 레벨 20을 자랑하는 미친, 거의 화타 수준의 미친 의학을 자랑하는 의학의 선두자, 56세 의학 부문에서 신적 능력을 자랑하는 이분을 만들어 놨어요. 허준급. 탐조두는 이제 그거잖아요. 조준. 어두울 때 조준 같아 해줍니다. 이분은 그냥 뽑아버릴 수 있어요. 솔직히 그냥 심장 때도 안 죽을 것 같아. 레이저 포탑 연구 끝. 그 다음에 양조 들어갑시다. 허준급. 뭐 난리 납니다. 어서오세요. 오, 중기관총 쏴봐. 오야, 소리 좋은데? 야, 중기관총도 괜찮네. 끝. 멋있어. 중기관총도 괜찮네요. 어? 위력이 장난 아닌데? 좋아, 좋아. 인조팔 개조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사이보그로 개조할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사이보그로 개조를 해요, 막. 미쳤지. 미친 거지, 미친 거. 사이보그 개조 한번 딱 해주면은 끝내줍니다. 이제 그걸 개조하면 그냥 개조가 끝이 아니라, 그게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을 개조했다, 주먹으로 치면 날아갑니다. 말 그대로 사이보그로 개조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사람 치면 날아가요. 꿀잼이죠. 빨리 노예상 한번 지나가자. 무기상 아님 노예상. 미니건 달 거고 이제 노예를 다 살 거예요. 그래서 시민을 늘릴 거야. 이 콜로니에 더욱더 많은 시민이 필요해. 겨울이 시작이네요. 겨울? 그러면은 꺼 냉방기. 얼어 죽을 일 있나? 아니, 나 얼어 죽을 필요는 없지. 여긴 더운 지방이니까. 현재 창고 냉동고 실내 14도. 야, 진작에 꺼놨네. 8도 마이너스만 안 되면 돼. 마이너스만 안 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마이너스 15도. 겨울에는 솔직히 하나만 켜놔도 되는데. 됐네요. 지금 이게 목표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까지 맞춰놔서 계속 돌아갑니다. 에어컨은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아이비에 모서 오십시오. 근데 사이보그 개조 C라는 특성이 있으면은 스스로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캐릭터마다 다 틀려요. 이게 속수로 간단한 그래픽이지만 진짜 많이 달라. 진짜 좀 세밀하다 해야 되나? 게임이 무슨 뭘 이래 세밀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아주 세세하게 이 게임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재밌는 게임이에요. 해적상선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일로 와봐. 연락해. 왜 없냐고. 야, 해적상선이 노예를 데리고 와야지. 노예를. 왜 노예가 없냐고. 이럴 거야. 노예가 없잖아. 이런 쓸모없는. 노예가 없으면 노예를 못 사. 노예가 없네요. 뭔 해, 노예 상인이 노예가 없어. 미치겠네. 자, 축전기에서 전기가 나르고 있고. 탈진, 누워라. 쉬어야지. 임마, 왜 어디까지 갔다 대? 꼬실 순 있어요. 놀러 오면 싸워서. 기절했대. 뭐야, 이거. 일어나, 임마. 야, 지금 잠 안 자고 버틴다. 당연히 꼬실 순 있지요.